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반도체 섹터가 연일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오늘 뭐 엔비디아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6% 급등하고 있는 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공급 전략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P4 파운드리 향 투자를 지원하는 반면 D램 투자가 예정보다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P4 D램 투자는 클린룸 완공 시점을 기존 25년 5월에서 25년 2월로 앞당긴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1A 노드 이하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높기 때문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ASIC를 포함한 커스터마이즈드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기회가 여전히 중장기 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P4 D램향 올해 4분기 종공정 장비가 발주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종공정 장비 셋업 그리고 하반기 램프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 변화가 이 부분 때문에 웨이퍼 테스트 시장 확장성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의 핵심 키워드로 웨이퍼 본딩이 제시되고 있는데 웨이퍼 테스트는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층 전후 공정에 웨이퍼 테스트 개수가 증가하는데 특히 HBM의 경우에는 웨이퍼 테스트 공정이 기존보다 약 2, 3배 정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웨이퍼 테스터와 프로브 카드 기업들의 수위가 기대됩니다. 해외 쪽의 웨이퍼 테스트 공급업체는 어드반테스트와 테라다인 등이 있고 프로브 카드는 폼팩터라든지 마이크로닉스 재팬 컴퍼니가 있습니다. 국내 프로브 카드 공급업체는 TSA와 PMT, 마이크로2 나노 정도가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의 경우에는 고부가 중심의 제품 탑에나 가속화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성장을 아웃퍼폼할 가능성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주목하고 계신데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TSE가 실제 눈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프로브 카드와 파이널 테스트 후공정에 적용되는 인터페이스 보드라든지 테스트 소켓 등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8대 공정에 필요한 대표적 테스트 부품 3개를 모두 생산하는 업체로 글로벌 TSE가 유일하게 이제 글로벌리 있습니다. 연결 자회사는 메가터치라 그다음에 타이거 일렉 정도가 있고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에서 90%에 달합니다. 최근에 STO-ML이라는 프로브 카드용 관련된 기판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글로벌에서 일본 후지츠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버티컬 프로브 카드용 STO-ML 같은 경우가 TSE가 국내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산화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초정밀 빌드업 기판 공정 능력을 가진 메가 일렉에서 베트남 쪽에서 생산할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프로브 카드 사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겠고 TSE의 테스트 소켓 매출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35% 고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관련된 소켓 매출이 380억 원으로 21%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프로브카드 매출이 95%가 낸드 향입니다. 더군다나 D램 향도 아마 TSE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어떤 성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프로브카드 매출은 전체적으로 42%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램용 프로브카드 시장 신규 진입도 기대가 되고 기존의 낸드 경우에도 확장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TSE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올해 호실적이 예상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